자, 이번엔 주주총회 타이틀이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물려 계신 기업들이겠죠. 네. 첫 번째 기업. NC소프트. NC소프트. 좀 전에 그 뭐 가상화폐하고 게임주 네. 쪽을 연관시켜서 봤는데 오늘은 반등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지스타가 일단 부산에서 예, 백스코에서 이제 열리고 있고 이제 그동안 NC소프트의 악재라고 하는 뭐 신작에 대한 지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전 제가 봤을 땐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NC소프트를 가지고 뭐 리니지나 리니지2나 리니지 M이나 이런 부분을 더 이상 고려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NC소프트의 뭐 추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이유가 그저께 LLL이라고 하는 트리플 L이라는 슈팅 게임이 인게임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물론 2024년 정도에 뭐 신작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그동안 NC소프트가 만들어 왔던 MMORPG 정도의 기반을 탈피해서 새로운 다른 전략을 갈 수 있는 물론 그 게임 자체가 PC나 콘솔 게임으로 나오고는 하지만은 이제 그동안 NC소프트가 이제 신뢰가 저버렸던 게 가금 제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결국에는 NC소프트도 이제 PC나 모바일 시장이 아닌 콘솔 시장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콘솔 게임 시장으로요? 네,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내년에 프로젝트 TL 사실 프로젝트 TL이 계속 이제 신작이 지연이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었던 건데 오늘 부분도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좀 앞당겨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관심들 많으신 NC소프트 게임 쪽 조금 네.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아마 돌아가면서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네. 결국 12월 2일 날 크래프톤이 콘솔 시장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게임 시장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남아나 이런 아시아 시장이 아닌 북미나 유럽, 일본 시장이 거의 콘솔 시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NC소프트는 사실 국내 매출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크래프톤이 이게 성공이 했네?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국내 게임사 중에서도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다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게 NC소프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콘솔 게임 시장에서 침투를 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이 1, 2년 안에 새로운 리니지 매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다른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그만큼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수 있는 회사가 좀 NC소프트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내일부터 지스타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저도 이번에 지스타에 또 가서 좀 많은 체크를 해볼 상황인데 네. 그중에서 NC소프트가 새롭게 나올 신작 뭐 관련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마 새로운 리포트나 이런 부분들이 목표가 최근에 좀 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참고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게임 정도 보면은 약간 그 뭐랄까 조금 딱딱한 이 고정관념? 네. 항상 보면 계절적인 특성. 맞습니다. 뭐 학생들 방학 시즌 그리고 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재택이 많아지는 집에 네. 머무는 시간이 네. 많고 외부 활동이 없을 때 사람들이 모바일을 보거나 아니면 콘솔 게임을 하거나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다라는 단편한 생각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 사실 게임은 뭐 꾸준히 이제 또 뭐 매니아층도 있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신작 출시 여기에 또 포커스만 맨날 또 맞추고 네, 맞아요. 하여튼 뭔가 성장에 대한 어떤 확 그게 없어가지고 한때 이제 P2E라고 하는 게임도 하고 돈도 번다 이 개념으로 이제 가상화폐 코인 이쪽으로 이제 조금 붐업이 됐었지만 코인 시장이 지금 또 어렵다 보니까 같이 눌려 있고 하여튼 이래저래 좀 약간 봉착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게임 회사를 계속 두 군데로 나눠주고 있는 게 위메이드랑 네. 컴투스랑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종목을 아직까지는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저도 작년까지 올 초까지는 그래도 P2E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은 아직은 시장이 죽었고 아직은 게임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게임으로 승부할 수 있는 뭐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이나 네오이즈와 같은 부분들이 결국 똑같은 공통점은 내년에 콘솔 게임 시장에 크게 나온다는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학 때 뭐 그때 뭐 사람들이 유저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콘솔
게임은 일단 처음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다른 PC 모바일과 다르게 타이틀을 처음 사면은 그것부터 그냥 이미 매출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아이템을 사는 거는 부가적인 서비스이긴 하지만은 초반에 그 타이틀만 75,000원, 50,000원에 그 요금 자체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결국 콘솔 게임에서 매출이 매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진다는 측면이라고 하면은 게임 시장이 좀 판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왜 콘솔 게임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예, 그거 흔히 비디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엑스박스나 이제 소니의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가 네. 주요 메인 그 시장인데 결국에는 그 시장이 그냥 콘솔 게임이 흔히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거냐 콘솔 그렇죠.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 텔레비전 TV에다가 이제 영상 연결해 가지고 뭐 하는 PC도 예. 뭐 이런 거 그냥 그래픽이 좀 좀 그래픽이 굉장히 애플이 좋은. 내년에 뭐 XR 기계를 나오면은 거기에 또 한번 붐업이 확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미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에서도 이게 VR 플레이스테이션 따로 있긴 합니다. 아. 그런 게임들도 출시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NC 소프트 관심이 뭐라고 바닥은 형성한 것 같다. 네, 바닥은 이제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기업은 BGF 리테일. BGF 리테일 여기는 왜요? 최근에 뭐 편의점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편의점을 추천하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 구간에서 호재이다. 사실 그만큼 경기 물가 외식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뭐 종로나 여의도로 가게 되면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한때 컨텐츠가 네. 이제 편의점에 나오는 그 레토르트 식품들 이렇게 네. 믹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나름의 한 레시피처럼. 네.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새로운 뭐 프로모션이나 뭐 예전에 뭐 빵이나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연세 우유도 핫 이슈가 됐던 부분도 있었고 연세 우유가? 연세 우유가 재고가 계속 없는 그 젊은 20대 분이 네. 그 연세 우유 빵을 런칭하게 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했던 뭐 어떤 빵인가? 그게 네 가지 색깔이 빵이 있는데 그만큼 크림이 많은 부분이 있고 팥이랑 크림이 있고 멜론 맛이 있는데 저도 하나씩 다 먹어보긴 했는데 없습니다. 가끔 이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시내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재고가 없을 정도로 유행했던 상품이었고 또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편의점 객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생긴다. 네. 정년퇴임을 한다. 그분들이 다시 편의점으로 재창업을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네. 창업 쪽은 그렇고 네. 이제 그 사용자 유저층은 전문층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아유 참. 결국 편의점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매출도 네. 증가하게 되고 경기 침체가 안 좋아진다는 외식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대체를 한다. 그래서 편의점이 최근에 BGF 리테일 주가도 올라왔고 GS 리테일도 같이 덩달아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근데 조금 최근에 쓰고 보면은 외국인 쓰고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여기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이 많이 물려왔었는데 이거를 올라가니까 다 터는 모양새가 지금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지금 네. BGF 리테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BGF 리테일 뭐 최근에 또 다음 주부터 당장에 월드컵이 또 이벤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또 BGF 리테일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접성이 아닌가. 있는 편의점의 또 매출이 뭐 네. 맥주라든지 버터 맥주 뭐, 네, 그런 하죠. 것들 네. 저는 그 달 모양 빵 네. 여기 우유 찍어 먹는 거 이런 정도 삼각김밥 뭐 아 삼각김밥 네. 예 편의점 많이 가죠 근데 뭐 하여튼 역설적이긴 한데 그런 내용이 있군요. 다 마지막 기회 한번 또 볼까요? 예 RFHIC RFHIC 영어로 되는 네 영문이죠. 뭐 통신. 최근에 네. 5G가 또 올라오는 갑자기 네 뭐 이음 5G 뭐 네. 6G 전 단계 또 뭐 네옴시티의 AI 뭐 간단 막 붙이죠. 네. 뭐. 우주의 아르테미스가 올라가서 뭐 거기는 지금 채굴 하러 가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또 모르겠어요. 히토류 얘기가 붙일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통신 RFHIC 사실 그동안 뭐 미국의 뭐 DC 네트워크사나 이제 브라이즌과 같은 올해 뭐 삼성전자의 수주 뭐 몇 주씩 뭐 작년부터 계속 수주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로 찍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솔리드가 생각보다 매출 실적이 굉장히 잘 나가지고 급등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RHFIC도 이런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향 쪽으로 인해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5G 국산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은 결국에 미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번 지금 네오시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 시티 얘기가 지금 아시아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이번 주도 인도네시아와 관련해서 MOU 뭐 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누산타라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면은 거기도 결국 스마트 시티 건설이 이어지게 되면 5G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아직 계약권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기는 하지만은 결국 5G는 필수 품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주가가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아까 BGF 리테일도 마찬가지로 5G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5G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것도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이 아닌가. 결국은 우리가 흔히 로봇 AI 시장에서 얘기하는 테마조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로봇에 들어가는 부분도 5G도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게 RFHIC가 SK그룹이랑 또 신사업 또 조인트 벤처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냥 그런 관련 전력 반도체 이쪽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G 어떤 종목을 뭐 선별하냐 나도 중요하겠지만은 재고 중에서는 뭐 솔리드나 RFHIC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RFHIC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주총회였고요. 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진짜 주주총회는 아니고요. 이제 주주분들의 관심이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